독일은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독일의 역사는 기원전 1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그 이후로 여러 왕국과 제국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독일의 현대 국가는 1871년에 설립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포함하여 20세기 동안 여러 위기와 도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오늘날 강력하고 번영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문화는 다양한 민족과 국가의 영향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독일의 문화에는 음악, 문학, 미술, 건축이 포함됩니다. 독일은 베토벤, 바흐, 모차르트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의 고향입니다. 독일 문학은 하일리히 하이네, 괴테, 토마스 만과 같은 작가들의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독일 미술은 알브레히트 뒤러,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 앙리 마티스와 같은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독일 건축은 쾰른 대성당, 슈투트가르트 왕궁, 베를린 국회의사당과 같은 건물로 유명합니다. 독일은 유럽의 주요 경제 강국이며 주요 산업 강국입니다. 독일은 자동차, 화학, 전자제품의 주요 생산국입니다. 독일은 또한 주요 관광지이며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독일은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독일은 방문하기 좋은 곳이며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습니다. 독일의 문화는 다양한 민족과 국가의 영향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독일은 켈트족, 게르만족, 로마인, 슬라브족을 포함한 여러 민족의 고향입니다. 독일은 또한 1871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 제국의 일부였던 오스트리아,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문화는 음악, 문학, 미술, 건축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은 베토벤, 바흐, 모차르트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의 고향입니다. 독일 문학은 하일리히 하이네, 괴테, 토마스 만과 같은 작가들의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독일 미술은 알브레히트 뒤러,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 앙리 마티스와 같은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독일 건축은 쾰른 대성당, 슈투트가르트 왕궁, 베를린 국회의사당과 같은 건물로 유명합니다. 독일의 문화는 독일의 사회와 정치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이며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여러 시민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독일은 또한 경제적으로 강력한 국가이며 1인당 GDP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독일의 문화는 독특하고 매력적입니다. 독일은 방문하기 좋은 곳이며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습니다. 독일 문화는 예술, 음악, 문학, 음식, 축제 등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문화는 다양한 민족과 국가의 영향으로 형성되었으며 독일의 역사와 지리도 문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 예술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올브렉트 디 캐스퍼 데이비드 프리드릭 파블로 피카소와 같은 예술가들이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 음악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러드위그 벤 베이토번, 요한 서베스천 바크, 울프갱 에머데이어스 모차르트와 같은 음악가들이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 문학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요한 울프갱, 본고스, 프리드릭 실러, 타머스 맨과 같은 작가들이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 음식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슈바인학센, 슈니첼, 슈페트제와 같은 요리가 있습니다. 독일 축제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옥토버 페스트와 크리스마스 마켓과 같은 축제가 있습니다. 독일 문화는 독특하고 매력적이며 독일은 방문하기 좋은 곳입니다. 독일에는 많은 박물관, 미술관, 극장이 있으며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있습니다. 독일에는 또한 많은 아름다운 풍경과 유적지가 있습니다. 독일 문화는 독특하고 매력적입니다. 독일은 방문하기 좋은 곳이며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습니다. 독일의 문화는 풍부하고 다양한 역사에서 비롯됩니다. 독일은 수천 년 동안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고향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영향은 독일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독일 문화는 또한 독일의 지리에서 비롯됩니다. 독일은 강, 산, 숲이 많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 자연의 아름다움은 독일인들의 삶과 문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 문화는 예술, 음악, 문학, 음식, 축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독일 예술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올브렉트 디 캐스퍼 디 프리드릭 파블로 피카소와 같은 예술가들이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 음악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러드위그 벤 베이토번, 요한 서베스천 바크, 울프갱 에머데이어스 모자트와 같은 음악가들이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 문학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요한 울프갱, 본고스, 프리드릭 실러, 타머스 맨과 같은 작가들이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 음식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슈바인학센, 슈니첼, 슈페트제와 같은 요리가 있습니다. 독일 축제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옥토버 페스트와 크리스마스 마켓과 같은 축제가 있습니다. 독일 문화는 독특하고 매력적입니다. 독일은 방문하기 좋은 곳이며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습니다.